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 27대 교장,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진규섭이라고 합니다. 대전고에 처음 오셔서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학교가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뒤에 있는 모슬범과 앞에 있는 남태평양이 참 보기 좋고요. 특히 이제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벚꽃이 만개한 교점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맑은 심성을 가졌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대전고에 오셔서 생기게 된 목표 말씀해 주세요. 대전고등학교가 이제 68년, 내년이면 올해 69년, 내년이면 70년이 됩니다. 개교한 지.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훌륭한 동문들을 배출했고요. 또한 학교가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이뤄놓으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입학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그 외관적인 면, 시설적인 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량도 교관하고 급식도 새로 만들어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것을 이어서 우선 학생들이 이제 진학 성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정도의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가장 생각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교장을 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겨우 됐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웠던 점 또는 뭐 그런 것도 없긴 한데, 사실 우리 학교가 지난번에 급식을 중단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학생들한테 많이 미안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맡은 바 분야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학교장도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학생들에게도 미안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거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급식을 재개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기로 교장 선생님이 되셨나요? 교장이 무슨 뭐 그 계기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교육활동에 교사가 돼서 나름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교장님과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은 있었어요. 중산간 조그만 마을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오시는, 초등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참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고, 뭐 대학도 사범대학 진학하고 졸업해서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교사의 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을 교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교장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고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하고 싶은 일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가 뭐냐면,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후회해야 되는 부분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읽은 것은 결국은 자기 뭐 대화 속에서, 제가 하는 말 속에서 다 녹아나오게 돼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는 좀 책만 조금 읽으면 눈이 좀 침침해져서 그 책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아끼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지금 허비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오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